씨 얼굴 좀 봐. 왜요? 잔뜩 겁먹고 긴장하고 있잖아. 아가씨가 아니 동서가 세종이를 데려갔다잖아요. 생각 안 나요? 우리 결혼 못하게 하려고 어머님도 세종이 데려가서 안내주시고 또 얼마 전에 박상태 씨가 시켜서 동서가 우리 세종이를 놀이방에서 데려간 적도 있고. 우리 이미 결혼했고요. 세종이는 우리가 키우기로 했고 상태한테도 우리 의견 충분히 전달했잖아요. 그래도 박상태 씨는 포기 못한다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같이 가요. 아가씨! 엄마! 세종아. 형! 오셨어요, 형수님? 네. 잘 다녀오셨어요? 네. 어머니, 웬일이세요? 앉아라. 왜들 그러고 서 있니? 어머님이 세종이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막상 이제 네가 다른 집에 시집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세종이가 보고 싶더라고. 섭섭해서. 저희 집에 자주 오시잖아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은 그렇지가 않지.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며느리가 되는 건데. 아니 왜들 그런 눈길로 보시나? 어머님이 세종이 데려오라 그러신 거 맞아요? 아 그렇다니까. 왜요? 제가 그랬을까 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 왜요? 세종아 맘마 더 먹을까? 아니요. 우리 세종이 이쁘지? 네. 형수님 닮아서 이쁘죠 뭐. 아, 나 화장실 좀 잠깐만. 나도. 신혼여행은 어땠어? 괜찮았어. 우리 세종이 잘 지냈어? 네. 야,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몰라. 상태 오빠가 세종이 보고 싶다고 데리고 나오래서 김은진의 집 가서 엄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데리고 나온 것 뿐이라니까? 난 엄마가 여기로 오는 줄도 몰랐어. 아까 엄마 오기 직전에 말해주더라고. 아, 그럼 쟤들은? 김은주랑 민호 오빠? 그래! 그건 아까 나랑 통화하는 거 들었잖아. 아주 그냥 식은땀이 삐죽삐죽 난다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식사 뭐 주문해야지? 아닙니다. 저희는 가봐야죠. 여행에서 돌아와 삼청동 도착하자마자 이리로 온걸요. 장모님이 음식도 많이 해드셨다고 해서 저희는 그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만 가볼게요, 어머니. 그래라. 여행에서 돌아온 첫날인데 장모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긴 먹어야지. 어? 예. 집에서 봐, 형. 그래. 나중에 세종이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오냐. 알았다. 어머니, 안녕. 그래, 안녕. 많이 먹게나? 예. 장모님은 왜 안 드세요? 세종이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봐요. 그냥 어머님이 세종이 보고 싶다고 데려오란 거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박상태 씨가 시킨 것 같아요.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새신부가 이러면 안 되지. 같이 해. 그냥 설거지 많잖아. 나가 있으래도. 같이 하면 금방 하잖아. 새신랑 혼자 무안하겠다. 얼른 나가, 얼른. 나가요.
알았어 언니. 아유 포도가 너무 비싸서 몇 송이 못 샀어. 야 근데 있어봐. 또 좋아하는 거 할 또 뭐 있냐? 왜? 엄마 보기 좋아서. 엄마가? 신혼여행 가서도 내내 저 사람한테 고맙다는 생각만 들더라고. 그때 내가 우리 엄마 걱정 안 시켜도 되겠구나 싶고. 잘 살아야지. 결혼하면 엄마 걱정이 끝인 줄 알아. 알았어요. 이제 시간 내서 아버님 산소도 찾아뵙고 인사 올려야지. 네, 그러겠습니다. 저기 이 서방. 예, 이모님. 내가 이 서방한테 조용히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러세요? 그런데 이모님 집에 계셨어요? 저녁 식사는 왜 같이 안 하셨어요? 아, 제가 좀 그럴 일이 있어. 올라가세나. 올라와. 예. 무슨 일이에요? 너도 좀 올라가 봐라. 아무래도 너도 같이 들어야 하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밖에서 저녁 먹고 오니? 예, 어머니. 엄마한테 미리 말씀 안 드리고 나왔어? 나도 방금 들어왔다. 미리 말씀 못 드리고 나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저녁은 드셨고요? 밖에서 약속 있어 먹고 들어왔어. 잘하셨네. 씻고 내려올게요, 엄마. 그래. 예. 나 차 한 잔만 줄래? 아, 예, 어머니. 참, 어머니. 아주버님 오셨던데요? 신혼여행에서 왔다고? 네. 형님네 친정에서 오늘 자고 오는 모양이에요. 어머님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아, 난 내일 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서울 와서 친정에서 하루 자고 여기 시댁으로는 내일 온다는 소리였나 봐요. 그래? 어머니 싫어하실까 봐 아주버님이 일부러 말씀 안 드렸나? 저기 별건 아니고 진짜 진짜 별건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데 이모? 내가 사부인 옷을 좀 찢어 먹었어. 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모? 아니 앞뒤 다 이렇게 잘라먹고선 그렇게 얘기하면 얘들이 어떻게 알아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유 저 그게 있잖아. 있어봐. 아직 은주 옷이랑 책이랑 정리하려고 내가 갔었거든. 근데 이모가 도와준다고 따라놨었어. 그래 내가 네 엄마 도와주려고 갔었지. 그날 짐 정리만 하고 언니가 청소만 안 하고 그냥 나왔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청소요? 아이 저기 내가 신혼방을 그냥 간단하게 청소하고 있었거든. 근데 작은 이모가 그 집구경을 좀 하고 싶었나 봐. 아니 저기 그냥 이렇게 쓱 훑어안봤지 막 뭐 이렇게 뒤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이모. 아이 저기 어머님 방도 이렇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어머님 옷도 이렇게 좀 입어본 모양이야. 이모! 아니 그 절대로 내가 이렇게 장롱문을 열고 뒤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서방 드라이클리닝 된 옷이 한번 걸려 있었거든. 그런데 참 곱길래. 아니 그리고 그게 저기 내가 좋아하는 컬러거든 그 컬러가. 그래서 이모가 어머님 옷을 입어봤다 그 소리야?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사부인이 들어오셨어. 이 서방 전화 온다. 받아봐. 받아봐. 어머니인데? 우리 오늘 여기 도착한 거 알고 계시죠? 내가 말씀 드렸나 안 드렸나? 받아봐 얼른. 아, 예.
예, 언니. 너 지금 어디냐? 아,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여기 지금 삼청동이에요. 여기서 오늘 하루 자고 내일 이바지 음식 가지고 가려고요. 나 아프다. 지금 당장 와. 왜 그래? 나 때문에 뭐라 그러셔? 아니요. 어떡하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아이고, 어떡하긴. 얼른 가봐야지. 아, 그래, 그래. 얼른 일어서. 얼른. 은주 씨는 그냥 여기 있어요. 친척집에서 하루라도 자고 가야지. 그렇다고 나 혼자 여기 어떻게 있어요. 어머님도 편찮으시다는데. 아유,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저 세종이 괜히 저기 번잡스럽다. 내 생각에도 그냥 넌 여기 있고 오늘은 너 이서방만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가서 전화할게요. 그래요, 그럼. 그래, 다녀와. 그래, 저기 얘기 잘해. 아니, 언니, 저기 나 막 그 사돈어른이나 도둑으로 몰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모르겠다, 나도. 아니, 이렇게 뻔뻔하고 대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을까? 뻔뻔하고 경솔한 건 사실인 것 같다. 아니, 언니,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언니가 보기에 이서방이 이해하는 것 같았어? 아유. 너 같으면 이해하겠니? 힘만 세가지고.